수원에서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 무속인으로 활동하는 도경천원사입니다. 얼마이티 TV 구독, 좋아요. 뭘 또 심각해? 아, 2008년 12월에 이제 안산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2008년 12월에? 8살 여아를 미친놈? 강간 상해를 입혀가지고 12년형을 받고 이제 구격을. 나 그 미친놈 알아. 조두순 아니여? 맞아요. 2020년 12월 13일에 출소를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놈 출소를 한다고? 네. 안 돼, 안 돼. 그건 안 되지. 전 국민이 지금 걱정과 분노, 울분을 터뜨리고 있어요. 근데 당연하지, 그거. 아, 사줄 필요 없어. 미친놈, 간상만 봐도 그 미친놈. 살을 갖다 찢어주고 싶은 놈이요. 그놈은 하늘에 우벌 맞을 놈이요. 그놈은 하늘에 정말 그놈을 갖다 우벌 때리하는 놈이요. 찢어 죽는 건 아니라 우벌 맞아서 갔다가 눈에 보이지 않게끔 갔다가 어? 죽을 놈이야 그놈은. 일단 사주를 한번 불러드릴게요. 사주가? 1992년 10월 18일생입니다. 사주가 너무 기가 막히네. 조상의 모든 우벌을 다 받아가지고 사주의 육회살을 만나서 내 정신이 아니오. 태내살도 내 정신이 아니다 보니 부모의 사랑을 못 받다 보니까 정신장애, 지체장애가 돼버려서 망상에 빠져서 사는 놈이요, 이놈은. 항상 불안 속에서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은 사람 그런 행위를 했어. 정말 찢어 죽이고 또 모든 국민이 갖다 돌멩이를 던져도 이 사람 갖다 뭐라 할 사람 하나도 없어. 나라가 뭐한데? 평생 나오지 못했게 만들었는데 이놈은. 이놈이 어떤 놈인데? 올해 이놈 나오면 자기 스스로다가 행위하고 나서 자기 목숨 자기 끊는 놈이요. 올해 자살을 해요? 자살해. 사주에 자살이라고 자살 나와. 이놈은 정말 행위를 갖다 두 번 하고 자살할 놈이요. 두 번씩이나 해요? 두 번씩이나 하는 놈이요. 그래서 펄쇠 나오면 안 돼. 이놈은 이놈이 나오면 또 남쪽으로다가 또 방향을 돌려가지고 그쪽으로다가 그쪽 사람의 시민의 또 사람 목숨, 생태 같은 목숨 이렇게 생겼어. 이번에는 어린애가 아니고 아가씨를 갖다가 젊은 사람을 갖다가 아가씨하고 또 살인해. 예로운 팔자를 갖다가 누가 다독거렸으면 이놈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지는 않을 텐데 누가 감싸고 돌지를 못하다 보니까 머릿속에는 온통 나쁜 생각밖에 할 수가 없는 놈이 이놈이요. 차라리 본인의 고통이 본인이 이길 수가 없으면 그래 올해 수가 자살 행위가 있으니 내로다가 문제가 생겨서 마비가 되는 중생도 있어. 중풍기도 생길 일이 있어. 그러니 차라리 그 중풍기로다가 나서서 내에다가 이상이 생겼으면 좋겠다. 사람을 죽이질 않고 그래서 병사로다가 드러나 있으면 좋겠다 올해. 아까 남쪽에 젊은 여성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혹시 나이대를 알 수 있을까요? 나이대가 23살에서 27살 사이요. 조심해야 돼. 그리고 30대, 33살. 정말 조심해야 돼. 이놈이 시안하게 뚱뚱한 여자를 좋아해. 날씬한 여자 안 좋아하겠어. 자, 불안 속에서 살고 있는 여성분들. 이런 사람은 절대 나오지 말아야 하는데 나라가 어떻게 돼서 정치를 어떻게 하는지 법이 뭔지 우리는 갖다가 어떻게 구분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을 갖다 정말 사형을 하면서 나오지 않게끔을 만들어 하는데 여자를 갖다 불안 속에서도 움직이게 되네요. 그러니 여성분들 올해는 정말 내 몸에 움직이는 걸 갖다가 보여주는 것보다도 감춰가면서 내 행동 하나하나 갖다가 조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밤길 갔다가 돌아다니고 같이 움직인다 하더라도 혼자는 절대 다니지 마세요. 조두순 씨 올해 출소하면은 정신 좀 차리고 연대가 반성 좀 하고
70평생을 갖다가 살아가면서 한 번도 좋은 행위를 갖다 해본 적이 없잖아. 마음은 외롭고 힘은 들어도 새롭게 시작한다고 마음을 갖다가 고운 마음으로다가 좋은 일 좀 하고 욕 안 얻어먹게끔 살았으면 좋겠어. 제발 나쁜 짓 하지 마. 부탁이야.